굿모닝뷰 전날 밤 나왔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세계 최고의 배송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갖춘 이 오카도와 손을 잡게 됐습니다. 이로써 쿠팡과 마켓컬리, 쓰기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어제 롯데쇼핑은 2030년까지 신선식품에 특화한 스마트 물류에 약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13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발걸음인데요. 롯데쇼핑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전국에 6개의 자동화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에 첫 자동화 물류센터를 지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 남부와 부산이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는 실패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의지가 결연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유통업계에서도 이 롯데가 쇼핑 1번지로서 이 신선식품 시장에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국토교통부가 2주에 걸쳐서 대한항공 안전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항공사들의 이 국제선이 증편이 되면서 각 항공사마다 일주일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고가 반복되는 대한항공에는 2주간의 강도 높은 점검 그리고 더 미리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여름 이후 대한항공 기내 사고가 4건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이틀 전 호주 시드니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문제로 되돌아왔다는 소식도 여기서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 엔진이 넉 달 전 역시 똑같은 엔진 문제로 아제르바이잔 이 비상 착륙했던 여객기의 엔진과 같은 종류인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고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도 연달아서 같은 엔진에서 결함이 된 점을 이제 주시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될 안전점검, 그리고 엔진 결함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항공 뉴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실적이 눈에 띈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한미약품의 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약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3분기에 매출 약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27%, 순이익도 11% 가량이 증가했는데요. 이 매출은 3,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창사 이래 분기 최고 매출이기도 하고요. 1, 2, 3분기를 더하면 이 3분기 누적 매출은 9,800억 원, 거의 1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이 한미약품은 이런 성장이 국내외 원내 처방의 호조 그리고 중국 북경 한미약품의 폭발적인 성장 덕분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한미약품은 주력 복합 신약들이 이제 매년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2018년부터 국내 이제 원내 처방 매출 순위를 1위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20개의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 중인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투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3분기 매출이 이 3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가 증가했고요. 또 영업 손실이 218억 원인데요. 이 지난 동기와 비교해서 적자폭이 약 18%가량 줄었습니다. 이 하나투어의 3분기 전체 송출액은 이 전분기 대비 124%가 늘어났는데요.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에 12%가량을 회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투어 관계자는 해외여행 예약 증가로 3분기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 손실은 감소했다면서 4분기 실적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적자를 축소한 게 이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투어의 움직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